27일 약 2,000명의 승객을 태운 크루즈선이 인천항에 입항했습니다. 인천항에 입항한 올해 첫 크루즈선입니다.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And it was beautiful, and today we are here. So I expect a very good day here. 인천시가 본격적인 크루즈 관광 시대를 엽니다. 오는 4월 26일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송도 국제도시 내에 문을 엽니다. 22만 5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도 정박 가능합니다. 4월 개장 이후 연말까지 약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크루즈선을 타고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건설된 크루즈 터미널은 이동식 갱해를 갖춘 최첨단 시설입니다. 좌우로 200m를 움직일 수가 있고 상하로 13m를 움직일 수 있어서 어떤 배가 들어오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승객들이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크루즈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지역의 명소를 포함한 관광 상품도 개발했습니다. 인천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절반을 인천으로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인천이 북한을 포함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교류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는 데 중추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 인천항에는 모두 18척의 크루즈선이 입항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